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자,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외로움에 자 오만 가지 뿌리의 원인이다. 이게 자 왜 외로움은 오만 가지 뿌리의 원인일까? 자 외롭다 말은 첫 번째 혼자다 이 소리니까 왜 오만 가지 뿌리 원인이냐 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고 한 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고통의 뿌리 원인이 된다. 그래서 뿌리 원인이다. 우리는 이렇게 하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 우리 곁에서 철저히 하나이고 한 몸인 줄 알아라. 그래서 외로움의 역할이 뭐냐 하면 늘 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. 이걸 늘 일깨워 주려고 외로움이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. 제가 그전에도 이게 서대산 산 중에 이렇게 혼자 있었다 싶으니까 전화가 그때는 스님이니까 스님 혼자 계세요 이렇게 전화가 올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. 아이고 오늘도 혼자 있고 싶은데 합산도 같이 있고 디산도 같이 있고 어째 그래 참새들도 같이 있고 구름도 같이 있어 혼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늘 함께 있다 생각하니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이 우리 옆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제발 좀 눈을 돌려봐. 네 혼자 있냐?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바람도 있고 이 세상 모두가 연결되어 연관되어 하나로 돌아간다. 이게 역할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을 배울 때 이런 거는 내하고 별개로 분리된 무생명체인 줄 알아. 똑같은 생명체로 보시라. 똑같은 생명체. 다 같은 생명체로 보라. 이 생명체로 보실 때 우리는 예, 생명체로 볼 때는 하나고 한 몸이다. 이렇게 생명체라는 이름으로 안 볼 때는 의자고 책상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니까 언제나 같은 생명체다. 예, 왜 같은 생명체냐? 똑같이 빛의 나툼이요 에너지로 되어 있고 기로 예, 흐르는 기로 되어 있어서 똑같아. 즉 국수하고 라면하고 찐빵하고 호떡이 같이 노는데 우리는 이게 밀가루로 되어 있다는 줄 모르고 찐빵 다르고 호빵 다르고 국수 다르고 라면 다른 줄 안다.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. 그래서 생명체로 보면 저 근원적인 자리 밀가루로 봤을 때는 똑같아. 그게 약간씩 들어가는 것 차이 난 것은 그걸 개성이라 그러고 각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. 그래서 외로움 우리 곁에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늘 함께 하나이고 한 몸이고 뗄래야 뗄 수 없으니 다 같은 생명체로 항상 깨어서 봐라. 이런 뜻으로 외로움이 우리 곁에 있다. 자, 같이 여러분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외로움은 오만 가지 뿌리 원인. 이것을 안다면 외롭지 않네. 외로움은 역할이 무엇일까?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네. 외로움은 만나는 인연마다 다 같은 생명체로 보라 하네. 외로움 때문에 힘듭니까? 덕분서클 입학하면 해결되네.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땅 맞게 돌아간다. 언제나 땅 맞게 돌아간다. 언제나 땅 맞게 돌아간다.